수억 원대 공사를 하면서 허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절차를 어긴 목포의 한 아파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아파트 관리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지어진 목포의 10개 동규모의 아파트. 지난해 옥상 방수공사와 개별난방 전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 등 12억여 원이 쓰였지만 절차상 필요한 장기 수선 계획은 허위로 작성됐습니다. 장기 계획에 없던 대규모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2013년 날짜로 서류를 만들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출입을 한 이후에 차분하게 공사를 진행하자 했는데 그걸 강행을 했고요. 공사업체도 전자입찰 없이 선정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목포시는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장에 과태료 1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네, 기존 업체들도 이제 다 문제가 됐기는 됐었겠죠. 지금 현지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발생한 점, 경처분이 처음인 점,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일부 경감을 해드리는 부분. 이 같은 사실은 전체 입주민 680세대 가운데 210여 세대의 주민들이 목포시에 직접 감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과태료 200만 원, 저 사람들한테 껌값이라고 생각해요. 전남에서는 올해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의 9개 아파트가 외부 회계 감사를 하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